잠시 후 어디론가 향하는 고수. 어디 가세요? 저녁에 쓸 식재료를 좀 따려고 올라왔습니다. 음식에 쓰일 허브를 손수 기른다는 고수. 정말 대단하오. 청량한 향을 가진 것부터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허브까지 그 종류 한번 다양하다. 아니 그런데 고수, 이 많은 허브가 진정 요리에 다 쓰인단 말이요. 우선은 모양도 이쁘게, 네, 데코용 포인트로도 쓰이지만 그게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식재료의 맛을 서로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거든요. 근데 이제 요리사들 나름의 노하우들이 다 있죠. 직접 네, 촬영에 나선 고수. 식물이고요. 당도가 매우 높아서 설탕이 한 200배 정도 당도가 나옵니다. 디저트류에 써도 되고요. 네. 샐러드 같은 데 단맛을 줄 때. 이 친구는 한련하고요. 이 이쁘게 코인처럼 생긴 잎사귀도 데코하는 데 많이 쓰고요. 그리고 이 꽃도 특히나 해산물이나 이쪽하고 잘 어울리는 편인데요. 오, 색도 예뻐요. 허브 향기에 취한 고수. 이때 용기 내어 한마디 건네는 제작진. 이런 말 드리기 죄송한데 꽃하고 조금 안 어울리시나요? 왜요? 평소에 주변 분들이 무섭다고 하시지 않나요? 헤어스타일 때문에. 저는 잘 아는 사람들은 흰 셔츠를 입으셔가지고 부드러운 부드러운 남자? 날렵해 보이시잖아요. 그럼요. 꽃도 키우고 보세요. 꽃 키우는 남자. 허브밭 가꾸기에만 열중하는 고수. 힘든 만큼 보람도 있죠. 이거 서울에서 누가 이만한 밭을 갖고 있겠습니까? 요리사 중에 전국에 아마 저밖에 없을걸요. 이번엔 갔다 온 싱싱한 허브와 채소로 샐러드를 만드는 고수. 그런데 이때 자 음식 다 탄다. 아유 아유 정말 어째. 색깔이 진짜 이상해요. 왜 이렇게 태워요? 조리법인데 저렇게 많이 구우면 안에 단맛이 더 살아납니다.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조리법. 검게 그을렸던 과거 훌훌 씻어내고 접시 위에 안착. 여기에 아름다운 꽃 올려 소스까지 뿌리고 나면 고수의 허브밭을 그대로 옮겨온 한 접시. 향긋하게. 과연 그 맛은 어떠할까? 입안에서 꽃이 피는구나. 새로운 세상인가 봐요. Amazing. Tastes like a garden. A garden salad. Very like fresh and natural. Mm. 야채 본연의 맛이 나서 너무 맛있어. 자극적이지 않았어. 그러니까 몸이 약간 건강해지는 느낌? 그런 느낌들이 제주도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렇다. 고수의 모든 음식에는 제주도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으니.